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에베소는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적인 종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서머나 교회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절대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는 그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버가모는 세상과 혼합한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뭉쳐서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두아디라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회 사대. 사대 교회는 살아있어 보이나 죽은 교회라고 그들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교회라고 예수님을 야단치시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그런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몸소 베푸는 교회. 하나님이 역시 이 교회를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부자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배교하고 예수님을 밖에 쫓아낸 그런 교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 역사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무장 잘 됐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서 핍박당하면서 박해당하면서 죽음까지 갔던 그래서 진짜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두 번째 교회. 얼마 후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이방신들과 이방 그 모든 풍습을 같이 혼합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상한 혼합된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들어왔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돼서 진행되는 그런 중세 교회의 모습.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 두아디라 교회.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두시고 그 가운데서도 진짜 사랑을 뜨겁게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배교하는 등을 돌리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부족함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 배교하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일곱 교회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회 역사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모든 교회 중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세상과 혼합해가지고 세상 관점을 사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그거를 싸우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교해서 세상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교회 중에 내가 어떤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작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단치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겠습니까?